안녕하세요, 옥전의 집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께 옥전의 집에서 장터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져가지고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트랙 도마니 모델입니다. 오늘은 트랙 자전거 총세 모델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똑같은 모델이 지금 나란히 서 있는데요. 도마니 SL6 모델입니다. 울테그라 등급의 카본 프레임이 장착된 엔듀런스 모델이고요. 연식은 20년도 모델이에요. 그리고 제조는 19년도 7월에 됐고, 이 모델들부터 도마니가 프레임이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나오는 프레임과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도 동일한 휠을 쓰고 있고, 구동계, 그리고 프레임, 이런 것들 모두 컴포넌트가 현재 22년에 나오는 도마니와 컬러 빼고는 다른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당시에는 400만 원 초반대였고요. 지금 저희가 이 자전거를 중고가로 내놓는 가격은 34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두 모델이 50 사이즈와 44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커플분께서 타셨습니다. 커플분께서 타셨고, 구매한 당시 연도에는 자전거를 조금 즐기셨는데, 21년도, 그러니까 21년도 올해에는 거의 자전거를 타지 않으셔가지고, 자전거가 상처가 하나도 없고요. 거의 A+ 등급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델이 44 사이즈고 앞에 있는 모델이 50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이나 신체가 작으신 분들이 타셔도 될것 같고, 50 사이즈도 160 후반, 170 초반까지는 가능하니까 오셔서 앉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온 요석부터 이렇게 공구통이 추가가 되었고, 안에 공구함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모델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좀 특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도 프레임 셋을 여러분께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 셋은 마돈 프레임이고요. 현재 SLR7 등급의 프레임으로서 조립이 되어 있다가 구동계가 모두 탈착이 되고 프레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전세대 버전이에요. 지금 카본 등급이 800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700등급이고, 그리고 이 녀석은 프로젝트 1으로 프레임이 나온 게 아니고 양산형 모델로 대만에서 나왔던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더 가성비가 좋았던 모델이고, 이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구성은 지금 원래 자전거를 프레임셋만 팔게 되면 마도는 프레임만 있고, 여기 핸들바와 스템은, 그리고 여기 스페이서 이런 것들은 다 별개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포함을 해서 판매할 거고요. 사이즈는 54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70 중후반부터 180 초반까지는 타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자전거를 기변하실 생각이시거나, 자전거 프레임에 달려있는 구동계들이 괜찮은 게 있으시면 구동계를 이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의 연식은 20년식이기 때문에 프레임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프레임의 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이 녀석도 프레임 상태는 A+ 등급입니다. 이 녀석은 저희 매장에서 실제로 판매를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언제 구입했고, 그리고 얼마나 타셨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프레임이 A+ 등급이기 때문에 큰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깨끗이 닦으면 새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 녀석의 가격은 지금 프레임, 그리고 핸들바, SLR 핸들바, SLR 스템, 스페이서링 이렇게 다 포함해서 총 3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마니 모델과 마돈 프레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매장에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